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제자 여러분,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과 통계 강의할 거죠? 어저께 12페이지 했나요? 12페이지 1번, 2번, 3번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4번, 5번,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세팅을 미리 해놨으면 좋았는데, 죄송해요. 한 25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25분 내에서, 하도록 할게요. 자, 확률과 통계 이제 1번, 이제, 12페이지, 12페이지. 일단 4번부터 6번까지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4번 볼게요. 4개의 문자 A, B, C, D에서 중복을 허용했다. 중복순열 제가 봤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직 중복조합을 안 배웠, 잠깐만요. 이 책은 중복조합이 다음 달락, 잠깐만 죄송합니다. 다음 달락부터라서 중복 나오면 지금 여러분들 배운 게 이제 중복순열이니까. 자, 허용하여 네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만들어서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중복을 사용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뭐 사전 찾는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사전을 다안 찾아보셔가지고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다 사전으로 찾았어요.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찾아보겠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제 몇 번째인가? DBCD는 몇 번째인가? 이렇게 물어봤네. DB가 아니에요. DD네요. DDCD는 몇 번째인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원래 일반적으로였으면, 앞에서부터 제가 차근차근 구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중복이니까 A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4, 4. 4 이렇게 해서, B도 이렇게 해서, 4, 4, 4 이렇게 해서 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앞으로 갈까요?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이제 줄여 나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D 나왔을 때, 여기 뭐 A 이렇게 해서 가고, D 했을 때, 뭐 B 이렇게 해서 가고, D에서 C 이렇게 해서 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D, D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찾아 나갔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쳐다 나갔을 것 같은데, 이건 그러는 게좀 예뻐 보이지는 않네요, 순간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DD, 일단은 얘가 이제 사전식으로 얘가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중복수열이니까, 서로 다른 이제 네 개의 문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원래는 전체, 만들 수 있는 전체의 개수가, 4, 이제, 파이, 4에서, 4의 4에서 256개죠?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네 가지 해서, 256개죠. 그런데,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앞에서부터 구해도 되는데, 뒤에서부터 구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 DDCD가, 256개로 사전을 만들었을 때 거의 맨 뒷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건 당연히 이제 DDDD겠죠. 맨 마지막 거는 DDDD 이렇게 되겠죠. 맨 마지막 거는 DDDD일 거고, 거꾸로 가면 쉽잖아요. DDD에서 D라고 C 이렇게 되겠죠. DDD에서 B 가면 쉽겠죠. DDD에서 A 이렇게 해가지고, DDDDD, ABCD, 이렇게 해서 N에까지 마지막 네 개의 문자를 이제 이루는 순서잖아요. ABCD. 그 다음에 D가 끝났으니까 이제 DD, 이제 C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C. 그 다음에 그렇게 마지막 D 이렇게 하겠죠. DDCD. 그럼 256번째 중에서 내가 256번째, 255번째, 254번째, 253번째, 252번째에서 252번째로 폰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웬만하면 앞으로 이렇게 뭐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앞으로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DD고요.
여기, 여기도 뒤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DDD 파트가 원래 이제 4개잖아. 256개에서 빼기 4개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IA보다 뒤에 있는 건 DDD1, DDD2, DDD A, DDD B, DDD C, DDD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256 빼기 3을 구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05번 가볼까요? 05번. 0을 한 개, 웬만하면, 이, 여러분들 항상 이제 뭐, 순열, 우리 지금 뭐, 원순열, 여러분들 뭐, 중복순열,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지금 최단거리, 이런 개념들을 배우셨잖아요. 그런 개념들을 완벽히 알고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 개념을 문제 풀 때는 또 그런 개념들을 뭐, 잊어버리면서 풀 수도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상황에 맞게, 특히 중복순열에, 이 순열 파트, 이 조합 파트는 자기가 많이 풀어보면서 기술을 이제 익히면서도 기술을 좀 잊어버리면서도 풀 수 있는, 그러니까 편하게, 여러 가지 풀면서 자기가 편한 대로 풀 수 있는 어떤 힘들이 많이 필요한 파트예요. 너무 이제 공식을 생각할 필요 없다. 그죠? 아까 왜 그러냐면, 원래 이런 표현은 제가 이제 안 써요. 선생님은. 사파이사라고 안 쓰는데, 특별할 때, 필요할 때만 써요. 뭐 사회사설을 좀 나타낼 때. 근데, 아까트 같은 경우에 굳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도 그냥 네 가지 중복을 해야겠으니까 네 가지 올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일단 하셔도 된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은 또 항상 얘기드리지만 오프라인 때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05번 볼게요. 0을 한 개 포함하는 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A. 일단 0을 한 개 포함, 세 자리의 자연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세 자리의 자연수 이렇게 해야죠. 근데 0을 한 개 포함하는 게 몇 개냐면 0을 한 개 포함하는 한 개 포함하는 세 자리의 자연수 개수 A 얘기하겠대요. 0을 한 개 포함하면 0을 한 개 포함한다는 건 0이 여기 있거나 0이 여기 있거나 앞에 모두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몇 개 있나 이거죠? 한번 이런 게 몇 개? 몇 개로 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오는 게 뭐. 이따가 구합시다. 계속 읽어볼게요. 0을 두 개 포함한, 또 세 자리 자연수예요, 여기서도. 0을 두 개 포함하는 건 앞에 올 수 있어요. 야에는 이런 경우가 이제 분류가 두 개가 되지만, 분류가 하나밖에 없죠. 0을 두 개 포함하는 건 이런 세팅밖에 없잖아요. 야에는 이제 B라고 하겠네. 개수를 B라고 하겠네. 왜 개수를 아주 쉽네요. 개수는 1, 2, 3, 4, 5, 6, 7, 8, 9, 10, 9개밖에 없죠. 9개. B분의 1을 구하라. B는 일단 9개네. B는 9개. A만 구하면 될 거니까요. 이것도 뭐, 0, 이거 0을 한 개 포함한다고 해서 여기가 지금 9개 지을 수 있죠. 9가지. 앞에 0은 못 오잖아요. 아, 잠깐만. 앞에 0이 못 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맨 앞에 여기 오면 세 자리 자리수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도 안 되죠. 왜냐면 0을 한 개 포함한다고 해서 지금 0을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순간 여기를 10가지로 할 뻔했어요. 제가 지금. 왜냐면 여기 앞에 0을 못 오는데 막 그런 문제네요. 뭐. 0을 한 개 포함을 쓴가 보니까 한 개 포함을 얘기하니까 내가 여기 0을 적어놓고 여기 9가지, 10가지 할 뻔했어요. 여기도 9가지로 해야죠. 0이 들어가는, 여기 0을 집어넣는 순간 0을 두 개 포함하는 경우의 수가 되어버리니까 역시도 여기도 9가지, 여기도 그냥 당연히 9가지가 되겠네. 당연히. 0을 한 개 포함하는 데서 다 9가지, 5개. 82. 낚일 수 있는 문제. 이거 제가 순간 9 곱하기 18 뻔했어요. 이것도 9 곱하기 18 뻔했네. 여기 들어가 버리면 안 되죠. 81, 82. 이거는 낚을 수 있는 문제예요. 순간. 왜 그러냐면, 이거 습관적으로 여기를 9가지 하면 여기를 10가지 하는 습관성이 나올 것 같았어요. 아, 저 존자 9 곱하기 18 하려고 했어요, 지금. 0을 한 개 포함하는. 0을 한 개 포함한다면 여기 0이 들어가는 순간 여 앞에 자리에 1 자리에 0이 오지 못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당연히 9개가 들어가야겠죠. 0을 여기서 하나 써버렸으니까 뒤에 대야 9개이고 81, 81에서 160이네요. 그럼 9분의 81 더하기 81이니까요. 이거 9 더하기 9죠. 이제 18 이렇게 되겠네. 비분의 1이죠. 맞네. 비분의 1. 5분에 160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도 되는데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9 더하기 9가 나올 것 같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6번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이제 문제는 조금 편하네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별 설명할 게 많이 없어요. 원래는 쉬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라도 좋은 문제도 알 수 있는데 연습할 때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좋긴 하죠.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제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좀 수능력 문제 지금 보니까 어저께 1번, 2번, 3번보다 좀 쉬운 것 같아요. 책을 좀 왼쪽을 어렵게 만들고 오른쪽을 이번에 좀 쉽게 만드는 스토리인가. 어쨌든 쉽다 어렵다 이런 게 좀 쉬어가라는 부분 같아요. 쉬어가라는 부분. 노스장 때 여러분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림 같은 도로망이 있다. 도로망이 있다. A에서 출발해 B까지 이동하는 경우에서 지금 도로망이 있는데 잠깐만요. 도로망 좀 파악 좀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가 A고 B래요.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는데 A에서 출발해 B까지는 한 번 지나간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 거기 좀 한 번 지나간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왔던 길을 거꾸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다고 해서 최선을 버린 얘기는 아니에요. 한 번 지나간 도로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상관. 한 번 지나간 도로는 한 번 지나간 도로는 잠깐만요. 아, 한 번 지나간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 한 번 지나간 도로는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왔던 길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라 순간 착각했네. 한 번 지나간 도로는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를 제가 순간 지금 실수할 뻔했네요. 이것도 한 번 지나간 도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네. 이렇게 가는 순간 뒤로는 가지 말라는 얘기네.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잠깐만요. 이거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이거 지금 256개가 될 것 같은데요. 256개만 확인 좀 할게요. 5번이 보기. 잠깐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일단 이런 거 생각할 때 지금 잠깐 안 보이면 실제로 내가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에서는 아무거나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일단 여기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일로 가면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로 가는 거를 선생님이 이 세로의 길을요 세로의 길로 보지 않고 세로의 길을 봐도 되긴 하는데 이 세로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이 가로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만약 small a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여기 small b 이렇게 했다고 치면 여러분들 보고 이 둘 i를 선택할래 i를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a를 선택할래 b를 선택할래 여기서도 a를 선택할래 b를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에서 a를 선택할래 b를 선택할래를 중복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a만 선택해도 계속 b만 선택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8개의 칸을 우리가 메꿔갈 건데 6, 7, 8이 a와 b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을 해서 8개를 선택하겠다. 왜냐면 내가 만약 어떤 길을 하나 간다고 치면 내가 뭐 간단하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고 치면 라인은 내가 지금 A 여기서 A가 여기 밑으로 왔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했죠. B 선택한 거죠. 라인을 선택했는데 B를 선택한 거예요. B라고 라인을 선택했다는 거를 지금 선생님이 B로 선택하는 걸 보는 거예요. 다시 양이를 선택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선택이 바뀌어요, A로. 그 야이는, A, 야이와 야이를 A와 B의 선택이 바뀌는 어떤 매개로 보고 있는 거고, 연결 고리로 보고 있는 거고, 어쨌든 선택은 이제 위의 칸, 아래 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빨간색으로 한 야이는, 이렇게 한번 B, B,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A, 이렇게 하는 B, B, A,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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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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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문자 쪽에서 8개를 선택해가는 이제 중복 순위의 경우와 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256.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강의 시간에 이런 부분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심플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나이의 이 세로선, 이 세로선의 이제 세로 길, 세로 도로, 이 길은 여러분들 A의 선택을 하느냐, B의 선택을 하느냐, 문자를 바꾸는 일단 이제 외계, 그 체인, 문자가 바뀌는 이제 포인트로 이제 생각해 주시고 되고, 여러분들은 위칸을 선택하느냐, 아래칸을 선택하느냐, 그게 이제 게임인 거죠. 그러면 A, A로 가다가, B, B로 가다가, A로 가다가, B로 가다가, B, B 가다가, 또 A로 가다가, A로 가다가, 이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줄은 9개지만, 이제 칸은 8,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또 긴 설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